첫 번째는요, 감기가 아닌 다른 질환인 경우가 있습니다. 기침이 나거나 가래가 나거나 열이 나는 것은 감기뿐만이 아니라 결핵이나 기관지염, 폐렴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. 특히 올겨울 단순 감기로 생각했던 폐렴 환자들의 고생이 심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알레르기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. 천식 역시 감기와 증상이 비슷한데요. 일반적으로 천식이라고 하면 TV 같은 데서 보신 것처럼 숨이 차는 천식도 있지만은 기침만 나는 천식도 있습니다. 그러한 천식을 기침변이 천식이라고 하는데요. 기침만 지속적으로 오래 하기 때문에 또 이 역시 감기로 오인하기 쉽습니다. 감기가요, 질환이 아닌데 오래가는 이유는 면역력이 떨어져서입니다. 면역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,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한 만성 피로가 많이 쌓여서 그런데요, 오랫동안 피곤하게 되면은 감기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.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만성 피로, 풀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? 첫 번째로는요, 적당하게 쉬는 게 중요합니다. 짧게 하루에 10분 내지 15분만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좀 쉴 수 있으면 몸과 마음을 훨씬 스트레스는 덜 느낄 수 있는데요. 잠깐 10분 내지 15분 정도의 휴식으로도 충분히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고요. 또 두 번째로는요,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온몸에 젖산이 쌓이면서 온몸의 근육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. 뭐 가깝게 있는 찜질방을 가셔도 좋고, 아니면 집에서 물을 받아 놓고 온욕을 하셔도 좋습니다. 그리고 마사지를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. 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면은 이 근육에 있는 젖산이 풀리기 때문에 피곤감을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. 겨울 내내 나와 가족을 괴롭혔던 감기, 정확한 진단과 처방만 있으면 얼마든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